다시 현장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오늘 여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엔 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대신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무차별 흉기난동은 서울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들도 전국의 번화가를 겨냥했습니다. 여당과 경찰이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림역 등 전국 250여 곳의 주요 거점에 단순 순찰을 넘어 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또 흉기를 소지하는 등 범죄 사전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이를 발견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모방범죄 예고글은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내 검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정은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대신해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여당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종신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